기술이나 천재적인 뭐지? 짜자잔. 지금 뭐 직접 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이거 저희 아들이 한 거예요. 태연아. 안녕하세요. 박태연입니다.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. 코끼리를요. 코뿔소도 있고 알록말도 있고 그래요. 그림 멋있어요. 그러면 뭐라 그래요? 감사합니다. 태연이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. 언어가 조금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소야. 소 위에다 글을 해산했어요. 어미 새가 아기 새 지렁이 주면 중요해요. 고아씨예요? 코펜 피닉스 로봇이 들어있어요. 어디요? 로봇이 피닉스 들어있어요. 몇 가지 종류가 돼요? 15가지예요. 15가지요? 밑그림도 안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? 붙이는 거야. 밑그림 안 그래요. 무슨 색깔로 하는 거예요? 주황색 살색깔 하는 거야. 살색은 여기 테이프에 없잖아요. 주황색을 하얀색을 하는 거예요. 테이프 자를 때 생각하고 자르는 거예요? 생각하는 거 자르는 거야. 콩콩콩. 태현 씨 지금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? 태현 씨. 원래 자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또 이러다가도 금방 집중해서 할 거예요. 어떤 그림 그려요? 개 그림 그려요. 강아지 개 좋아해요. 다 했어요? 다 했어요? 네. 와. 태연이가 나름 자기가 좋아한 것들, 자신이 경험한 것들, 하고 싶었던 거, 이게 그림으로 그것들을 그렸더라고요. 터키 재밌어. 또 가고 싶어요. 아, 또 가고 싶어요? 프랑스화가 앙리 마티스라고 있습니다. 또 물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섞어서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색 테이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? 색이 한정되어 있는 색 테이프로 이렇게 다양한 색감과 명암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나 천재적인 자기만의 색감각이 없으면 표현하기 어렵다.
하늘이 지금 무너지면서 어우 이게 왜 나만 이게 겪어야 되는 부분인가. 그리고 인정 못하고 계속 좋아지겠지. 어, 얘 어떻게 하면 되겠지. 계속 여러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폐를 그때서야 받아들인 거예요. 그때 바람은 태연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. 좋아하는 게 뭘까? 좋아하는 게 뭘까?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탐색을 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어디 가세요? 작은 카페에 태연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요. 아, 너무 신기했어요. 카페에서 보니까 정말 테이프라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작품마다 색감이 되게 다 달라서 테이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. 테이프를 많이 붙여서 유명한 박태현 작가가 될 거야. 와,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. 네.